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대조적으로 아담은 불평했고 불만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로 성경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다 잘해줬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아담은 불만했어요. 사탄은 그거를 기묘하게 알고 가서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탁 하고 불만 불평하니까 벌써 갖다 딱 붙는 거예요. 약한 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뭐 참 좋게 해주셨죠. 뭐 아니 강도 만들어주고 산도 만들어주고 공기도 만들고 해도 만들어주고 뭐 6일 동안 그리고 저도 만들어주시고 부인도 만들어주고 너무 감사한데 이왕에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 먹지 마라 그런 걸 하나 만들으시냐고. 불만 딱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사탄이 딱 공격 치고들어 거지. 어떤 분은 뭐 전번 제가 요한계시록 또 강의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열매인데 그분을 믿고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가 예수님 오셔서 믿고 구원받겠다 뭐 영생 얻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틀린 거라기보다는 조금 미비하지요. 선악, good and evil.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 지식,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 선악 알아야 됩니다. 예, 선악 알아야 됩니다. 예, 사람 죽이는 거 악이에요. 살리는 거 선이에요. 남 빼앗는 거 악이에요. 주는 거 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갚는 거 악이에요. 용서하는 거 선이에요. 남에게 해치는 거 악입니다. 도와주는 거 선이에요. 그거 알아야죠. 1 플러스 1은 2. 그거 알아야죠. 근데 왜 선악을 아는 열매 먹지 말라 했겠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없대는 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선악과 요걸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고 선악과 고 지식, 고 가르치는 사람, 그거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를 믿으면 상주신의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이 다고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는 주장자입니다. 우상숭배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 어떤 때는 같다고도 하다가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론자, 자연만 중요하지 무슨 신이 있어 저절로 다 생긴 것이야. 인간을 위한 거지 뭐 하나님도 인간 없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이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다 주어도 하나 없는 걸로 불명했지만 예수님은요, 전부 잃어버려도 감사했어요. 응.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먹을 사람이 5천명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장 가난한 자 도시락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Thanksgiving, Jesus Thanksgiving. 먼저 감사하고 to God,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성경. 그리고 떼어주니까 감사하니까 5천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거예요. 메이크 미러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에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불평하면 저주가 따라오고 되는 일로 꼬이게 돼버린 거예요. 네. 십자가에 달리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뭐 다 잃어버렸죠. 아담은 다 얻었으나 예수님은 다 잃어버렸죠. 세마포 옷 가져가서 제비 뽑았습니다.
치욕당했습니다. 뺨 때렸습니다. 침대 떴습니다. 욕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렀습니다. 물피 다 흘렀습니다.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편안할지어다. 고통 주고는 평안하지. 평안.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그 이왕에 놓아주려면 살인하는 사람 바라바는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날도 많은 뉴스가 어떤 데 보면 선한 사람을 오히려 악플로 죽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더 선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인류를 구원한 일이라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길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하여 없을 때 죽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의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같이 불평하던 자리에 감사가 자리바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롯과 아브라함도 보면 양떼 속떼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어서나 롯은 불평하여 자기 분깃을 자기 소유를 달라고 갔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감사해야 될 자리에 불평이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만 감사했는데 나중에 누가 부하게 되냐면 롯이 갔던 불평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고 감사했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이삭은 가뭄과 기근 때에도 백배 수확을 거두었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처음에 아들 하나 주었으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준다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이고 말씀 못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는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옳았다.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다 네 자손 되게 만들어줘. 그리고 내가 그 자손을 통해서 내 유업을 이어가게 하리니. 그런데 뭐 여러분께서 그 다음에는 쌍둥이 딱 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 놓고 불평 안 하니까 둘. 둘 놓고 불평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열둘. 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셋, 요셉, 12명 다. 12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왔으니 60만 나오다가 300만 나오다가 지금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믿음의 사람을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여러분이 지구상에 뭐 엄청나요. 수십억이요. 수십억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불평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고 조그만한 불평 원망했던 저 삼촌 빨리 분깃 안 준다고 불평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그들의 음행과 타락 방조 하나님하고 등졌기 때문에 해와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등진 사람은 어두운 일만 자꾸 생기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야. 사울도 왕 되었는데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칼이 엎드려져 버리고 성전 하나 짓지 못하고 끝났어요. 다윗은 시편 34편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고 못될 놈 인자와 긍휼로 왕되게 해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흉한 소식을 들어 두려워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마음을 주께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서 내로 흉한이 쳐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압살롬, 압살도 안 하고 그냥 아들까지 죽이려고도 살았고 장인이 죽이려고도 살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리니 여호와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찬송으로 보답하고 예배로 보답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보답하고 그 백성들에게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로 기록하고 백성을 하나님 믿게 유업을 이어가는 걸로 보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그게 감사요. 하나님께 감사요. 그게 보답이에요. 그게 보답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특별히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끼어가지고 발에 붙고 머리털을 씻으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될 그렇게 귀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 붙습니까? 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안 도와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까지도 하지 말고 사람 먼저 생각하는 그걸 보고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병나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11장 5절에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병나은 것에 대하여 가난할 때 부하게 한 것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우리의 세청교교재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이 나라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에 더러운 연기가 날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요. 장작도 불이 타다가 꺼지면요 연기가 나나 꽃을 갖다 놓으면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경에 보니까 대바늘의 백향목 향기가 좋다. 뭐 어떤 데면 장미꽃의 향기가 좋다 하는데요. 제일 향기 좋은 향기는 그리스도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 향기예요. 예수 향기요. 영향력이에요. 어디 가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향기지 뭐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향기라고 할 수 있어? 그 연기요. 남의 눈에 눈물 내는 연기요. 아니거든요.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불평불만의 씨앗들이 그 났던 밭이 감사의 씨로 심어져서 자리매김을 바꾸면 하는 역사가 아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버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지 말했습니까? 내 인생에는 내 마음에는 내 신앙생활에는 우리 가정에는 불평이라는 씨앗은 없어. 아멘. 감사만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뭐 꼭 그대로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평을 당장 하죠. 그러면 감사는 하는데 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하나님도 헷갈려. 저거 감사를 하는 거라고 불평 금방 나와가지고 아버지 구원받더니 감사합니다. 저 병 걸렸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된 건 조건 하나 갖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또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냐.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 회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거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뒤집고 변화하라는데 남의 속 뒤집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된 일도 감사, 잘 된 일도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 그럼요. 왜 장미가 가시가 많은 줄 알아요? 아름다우니까 자꾸 꺾어가고 꺾어가다 손 다치라고 가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부로 못 꺾으라고. 그 조심 있게 안 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장미꽃 거꾸로 가다가 애야 손 대지 마라, 손 대지 마라, 가시 찔려 이러고. 장미꽃에 왜 가시 지었나 보니까 꺾으니까 하나님 가시 하나 주는 거예요. 못 꺾으라고. 제가 미국에서 한 30년 있다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를 했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주대가 됐던 사람입니다만은 거기서 땅이 싸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잡혔던 거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하여튼 간에 뭐 한 5분의 1 가격으로 샀어. 아이고, 사고 보니까 잘못 산 거야. 성도들도 불평, 목사님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검사님 알고 보니까 거리 이름이 뭐냐면, 참 이게 영어 단어 가르쳐줘서 죄송합니다. 클레이. 클레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력 한 덩이로 사람 만들 때 쓰는 게 지력. 지력이 클레이야. CLA와 거리 이름이 클레이라고 된 걸 못 보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늪에 파는 식으로. 늪 싸게 팔잖아. 쓰레기장 매장지에 싸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싸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사버렸어요. 그냥 클레이를 싸다는 것만 생각했지 교회질 것만 생각하고 그냥 지도 갖다 놓고 그 수도 도시의 중심지가 어딘가 그게 중심지더라고. 거기다가 매장지 만들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지력탕이니 누가 알았어. 그거 중심만 봤지. 야, 근데 중심 보고 다른 것도 좀 봐야겠더구만. 그래서 모르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막 커플이 야 그래도 어떡하냐고 그럴 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야, 이거 성경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이런 잘못 저질러놨고 주여 이거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감사합니다. 어디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성도들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막 아들을 주시니까 성전터를 주시고 성전터를 주시니까 성전 건물을 주시고 성전 건물을 주시니까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가. 근데 범사에 계속 감사했더니 시장이 바뀌었어. 시장이 화이트라는 시장이 됐어요. 그 이 사람이 딱 보다 보니까 어디다가 시범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기가 가서 시범 마을을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앞으로 도시를 건설해 가야겠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잘 되는 데가 시연해봐야 뭐 그런 안 되는 거고 다운타운 그런 건 아니고 좀 지력탑 매장지 쓰레기통 있는 거기다가 시범 마을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고 그리고 이제 지역 그 주변 안 되는 데도 땅값이 골고루 다운타운만 비싸고 저런 데는 싸고가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게 땅이 이제 값이 매겨진다 해가지고 아이 정했는데 우리가 땅 산 고기가 딱 도시 시범 마을로 딱 정해져 버렸네. 네. 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밑에다 철구로 다 메꾸고 그냥 하수구 공사 전기 공사 무선 공사 그 다음에 이런 도로에 꽃까지 갖다 놓고 하여튼 최고의 그냥 저기 저 좋은 토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갔다가 세우니까 그냥 그대로 이미 마을이 들어왔으니까 전기도 그냥 꽂으면 되고 하수구도 그냥 하면 되고 수도도 그냥 하면 되고 전기 전화도 그냥 하면 되고 그냥 땅값이 갑자기 뛰는데 뭐 3배 이렇게 팍 여기 갔다 온 분도 있어요. 여기 갔다 온 분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엄청나 진짜. 그랬더니 그때서 성도들이 역시 감사는 하고 볼 거네요. 그럼 성경이 하랬으면 하지. 그럼 감사는 하고 볼 거지. 그럼 뭐가 그렇게 나빠. 그랬더니 야 불평할 건 아니네요. 그건 맞아. 하나님 말씀에 손해볼 거 하란 더 때가 없어. 하나님 하란 대로 하면 그게 다 맞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것만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네가 보기에는 잘못된 일 같아도 하나님은 더 잘되게 일하는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참으로 룻 같은 사람은 이방 여인이 되고 이삭 죽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그는 보아스를 만났어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더 좋은 사람만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주신대요.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렸다니까. 야, 불편할 게 없더군요. 범사에 감사하라. 네. Sensitive everything. Everything. 뭐든지 피조물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야곱이 조금 불평하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세타작기로 만들리니. 네. 감사해. 기도원이 좀 큰 가문에서 나서 좀 이렇게 좀 살아야지. 어떻게 지파가 좀 베냐민 지파 거기서 나는 보리 떡덩어리여, 네가 그래도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리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라. 전에 화가 복이 되고 불평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릉주릉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는요, 인생에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 목표 없고 인생 법 없고 원칙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있어요. 대부분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순교한다 해놓고.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그러고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예수님께서 너 오늘 고백은 좋은데 다 울기 전 너 나 세 번 반드시 부인해.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 마음 약한 거. 예, 마음이 약해. 결심은 하는데, 서원은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는 너무 변덕이 많아, 인간의 마음이. 근데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어쩌면 선교 한번 살겠다, 전도 한번 살겠다, 주의적으로 헌신 한번 살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좋은데요, 그 법이 있어야 되거든.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감사더라고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는 나도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한다면,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일본까지 가서 동경 제국대학 졸업한 아들인데, 저 아버지가 큰 경시 가문에 그래도 검사 판사 하나 만들어서, 에? 가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변호하고 이럴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고 암기력 좀 있다고 해서 그거 시키려고 그랬는데, 에휴, 아버지 좋고 저게 뭐가 돼, 저게 뭐가 돼 이러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이런 것도 꼭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런 생각에는 그럼 다 일찍 죽어야 되냐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살아 계셨다면 틀림없이 내가 이 정도 검사가 돼가지고 많은 재판했을 것 같아. 또 안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몇 년형? 예수님 죄 용서한다고 말을 못하고 몇 년형 때리는 거예요. 겸손하고 주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굉장히 뻐이고 눈 하다가, 예, 이상한 검사 돼버리면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그냥 자기 검사는 하나님 앞에 못 받고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거든. 근데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늘 감사하니까 제단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드려요.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계속 그랬더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더라고. 네?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오. 그래가지고 감사하니까 육신으로는 좀 고통스러운 일 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다 보니까 이는 검사되려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족하지만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데요. 자랑할 건 못돼도요. 정말 많은 영혼 구원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많은 것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해하는 종교 당원주의와 얼마나 많은 일로 복음을 가리우고 거짓 해석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라면 생명내 되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교회를 위하여, 지각대학을 위하여, 총장이 여기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이런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썼으니 범사에 감사하라.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제는 불평이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삶의 법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어떻게 살았나?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한 일이 높이 드러나고 사람 살리는 기적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날 것 같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왔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이지만 나사로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나 살렸다고는 소문 안 나야 되니까. 12장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서 11절. 그런데 와보니까 살아있거든.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까. 나사로 죽이려고 왔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더 큰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더 유익하게 되었다. 마리아 한 사람의 살려준 일에 대하여, 가난하다가 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일에 대하여, 그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고 도와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였더니,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자기 죽이리, 오라비 죽이러 오고 예수 죽이러 왔던 사람들도 오히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믿게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